현대 로템을 이제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리딩을 해드렸던 그런 상황이었죠. 트레이딩 관점으로 유지를 하되 직전 저점이라고 할수 있는 얼마였죠? 4만 1000원대. 그때가 언제입니까? 2013년도 상장된 이후에 최고가가 4만 1000원대인데 이 라인 때에 대해서 상당히 매물벽이 두터운 상황이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상승시 매도 관점으로 말씀 좀 드렸는데 지금 거의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데 오늘 또 갑작스러운 악재가 좀 나오게 되면서 현대 로템이 일단 11% 정도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철철뿐만이 아니라 지금 개성공단 관련주들, 가스형 관련주들, 그리고 농업 관련주들, 희토류 관련주들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대부분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인데 주식이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먼저 매도 신호가 나오고 악재가 나왔다라는 거.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것이 기술적 선대응을 하고 재료는 재료가 어느 정도 그게 긍정적 재료든 부정적 재료든 어느 정도 기술적인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주식 격언에 있는데 자 이번에도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4만 1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급락 포지션으로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현대 로템도 강하게 제가 이제 상승시 매도 관점으로 좀 말씀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글쎄요 일단 지속적으로 지금 투자물 매매 동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 기관들에 대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 되겠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현대 로템을 매수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적절하게 좀잘 대응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야 될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한미 군사훈련을 빌미로 해서 어느 정도 북한이 이제 고위급 회담 중단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 일단은 북미 회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강경화 장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께서 둘이 통화를 하셨다라고 이제 방금 전에 뉴스가 좀 나왔는데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어떤 상황에서는 일단 북미 정상회담은 한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북한 쪽의 일방적인 어떤 취소의 재고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할 확률은 굉장히 좀 있지 않나, 높지 않나. 다만 이미 기대감으로 높아졌고 그에 대해서 수치적인 급등이 나왔던 대북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다시 한번 급등 차원의 포지션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누차 언급을 드렸었죠. 5% 먹겠다고 들어가면은 큰코 다친다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그런 매매 잘못했다가는 깡통 찬다라고 언급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북주들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더라도 따라가서 쫓아가는 매매는 반드시 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까지 급락이 좀 나왔다가 아래꼬리를 좀 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추세가 일단 누차 언급을 드렸던 것이 추세 자체가 유지가 되면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은 지금 구간 자체는 추세를 모색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굳이 우리가 들어가서 엎치락뒤치락 할 필요는 없다.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 그런 타이밍을 고민할 시기이지, 언제 매수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면서, 자, 현대로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승시 매도 관점으로 지속적인, 투자 관점 유지하자라고 언급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닥터 그런데 제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동평균선 11선에 그래도 멈추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투자자분들이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막아줬다, 즉 추세가 없어지진 않았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닥터 입장은 다르시다는 거잖아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누차 언급을 드렸던 게 추세선이라고 할수 있는 5일선, 11선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슈가 살아있고 재료가 계속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는 그 관점을 유지해도 됩니다. 다만 지금 불확실성이라는 재료가 또 하나 턱하니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굳이 이 구간에 들어가서 엎치락뒤치락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현대 롯데뿐만 아니라 대아티아이 한번 볼까요? 자, 대아티아이도 오늘 13% 정도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왔지만 지금
어느 선을 유지하고 있죠? 5일선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봉 포지션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 자,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재반등은 나옵니다. 재반등은 나오는데 이 구간에서 빠르게 또 차익 실현이 나올 구간임에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대북주들은 당분간 조금은 쳐다보지 않는 그런 구간으로 인식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